아니 이제 욕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니까. 아니 문제는 오빠 지금 상처다. 이러면 좀 그 애인이가 나한테 쌍욕하면 상처 받겠지. 진짜? 그렇지 않을까? 그쵸,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 쌍욕을 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 맞아 맞아. 아, 나 너무 웃기네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웃긴데. 아 눈물 날뻔. 근데 오빠는 거의 악플이 많이 없는 편 아니세요? 어차피 베텐에서 대부분의 악플을 경험하기 때문에. 에이, 베텐 악플은 다 일부러 면역이 되지. 귀에 켰습니다. 안심하지? 아니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이거 좀 해 보이긴 하거든? 근데 언니가 이렇게 생각해 했어. 이렇게 이것도 이건 괜찮아. 이건 아까 보여줬던. 이것도 괜찮아. 이런 게 약간 너무 그 언니 여기 뭐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럴 수가 있다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할? 근데 막아이 정도. 근데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생기셨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 안경 써봐. 귀여울 것 같아. 이거 좀 그래 보이나? 이거 쬐끔. 저 그래. 좀 여기를 이렇게 좀. 이건 한 건데? 이게 최선인데? 이렇게 생겼어. 써보라. 귀여워. 아니 안경이 저렇게 쬐끔한 안경이 자이언트 몬스터 언니가 쓰면 저렇게 커지냐 안경이. 안녕하세요. 잘 어울린다. 안녕하세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면은 좀 덜 눌러놓은 것 같이 생겼죠? 담아두는 거야? 저도 하나 주시네요. 담아두고 쌍욕한 거구나. 아니에요 오빠. 그래 안경 한번 써보자. 어 오빠가 한번 써. 그게 뭐야? 젠틀몬스터야? 젠틀몬스터. 너무 작다 근데. 오 괜찮다. 괜찮다고? 어. 봐봐요 봐봐. 어 뭐야? 뭐야 상 받는. 약간 옛날에 이런 안경 한번 쓰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오빠? 아니 나 이렇게 작은 안경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 이상하진 않은데. 근데 좀 이상한데. 저 봐봐요. 약간 미니 언즈 같지 않아? 어? 미니 언즈? 약간 옆인데 이렇게 네 여기 났지. 떴어. 이거 이렇게 올라갔어. 누가 올렸어? 제가. 왜? 눈 보여요. 아 똑똑해 보이죠? 똑똑해 보이면 뭐해? 똑똑해야지. 도수가 없구나. 네, 근데 안경 어. 큰데 이거 언니? 약간 언니한테 클 것 같은데 안경? 안경 커. 그치 이거 너 이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름 마르지엘라 젠틀모서 그러니까 이쁘다. 마르지엘라는 구두 브랜드 아니야? 마르지엘라는 온 그냥 브랜드예요 오빠. 구두만 팔지 않아요. 그래. 네. 어? 야. 늘려놨네. 뭘 늘려? 오빠 와서 안경 늘어놨지. 그럼 내 건가 이제? 오빠 근데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기엔 좀 너무 작아. 얼굴의 크기에 비해서. 원래 약간 이렇게 좀 작게 쓰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너무 작아 근데. 오빠 이 색도 잘 어울리겠다. 한번 써봐요. 나 지금 머리 했어. 그러니까 가세요? 오빠 오늘 모자 머리 좀 잘 됐다. 이거 왜 안 빼? 아 이거 안 빼요. 왜? 각세요. 해병대야. 맞아 나도 저거 안 빼는데. 이걸 그렇네. 안 빼고 쓴다고? 응. 저걸 빼면은 잡으려고? 모자가 너무 헐렁헐렁헐렁 이렇게 돼. 그럼 금방 해져요. 와 이거 해병대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거 오빠 좀 해병대가 이 팔강모 이거 각 때문에 거기다가 막 이거랑 이런 거 넣거든. 팔강모. 어디까지 불러봐. 그거밖에 몰라요.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봤어가지고. 네. 오빠 근데 이 색이랑 잘 어울린다. 머리랑 얼굴 색이랑. 얼굴 하얀 사람들은 다 잘 어울려. 너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야 너도 잘 어울리는데 이 색? 예쁘다. 그치? 그래 예인이 잘 어울린다.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오늘 예쁘다. 지혜는 모자 쓰면 너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아, 저 언니 얼굴 너무 쬐끔해. 언니, 저 이거 잘 보여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무례한 느낌. 모자 쓰면은 아... 뭐가 좀 얘기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라는 느낌이 있어. 아, 저 얼굴이 저렇게 쬐끔하냐, 여기가? 뭐 사고 쳐가지고 어디 가는 느낌이잖아. 약간 연행 되는. 자수목록. 저 오늘 깔맞춤이에요, 나를. 그러게, 띵크, 귀엽네. 띵크. 언니가 좋아하는 느낌 아니야? 핑크. 깔맞춤? 아. 그래? 내가 좋아했어? 언니 깔맞춤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아닌가? 아니래. 오늘 무슨 룩이냐? 난 내 옷에는 색깔이 없는데. 오늘 그 뭐 하고 왔니? 삼수룩. 삼수룩? 제수룩이야, 제수룩. 제수룩. 예인이는 무슨 룩이야? 저는 청순 룩. 네. 오늘 청순하지 않아요? 눌러놓은 것 같이 생겼던데. 한 1년 남아놓을 것 같은 느낌인데. 나 오늘 최근에 봤던 예인이, 그러니까 예인이가 화장했던 예인이 중에 제일 예쁜데. 근데 오늘 저 샵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구나. 저 눌러놓은 것 같이 생겼다면서요, 오빠. 그러니까 이제 팽창하게. 샵 갔다 왔어. 샵에서 속눈썹을 안 붙였어. 오늘 스케줄하고 왔구나. 눈이 그래서 어색했구나. 눈이 그렇게 뭐 어색해요? 모자 쓰고 와서 항상 안 보였었나 봐. 길 가다 마주치면 나 못 알아보겠네.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나 오타니 룩이야. 아, 오늘 그거 갖고 왔어? 아니. 뭐? 오타니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분들은 안 보여. 오빠가 아예 뒤돌아야 돼. 오타니. 네. 오. 50-50. 50-50이라고요? 50 홈런과 50 도루를 넘었어. 역사상 최초로. 난 50 100. 근데 그 사이에 또 100km냐고? 지금 53, 55, 53 홈런, 54 도루. 아니 55 도루. 도루? 도루. 도루 말고 도루. 도루는 난데. 하나 보내주세요, 링크. 아리가또. 도루. 아이도루. 아이도루. 오프닝부터 갈게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숙보. 유행이라는데 따라가기 힘들다.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그 다음은 스웨덴 캔디. It's go time.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영파씨 Eight Dead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유행 따라가기 힘들다,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그 다음은 스웨덴 캔디였습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유행을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탕후루에 이어서 두바이 초콜릿이 난리나더니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핫했다가 지금은 또 스웨덴 캔디로 왔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한 디저트 회사가 만든 쫀득한 식감의 사탕이라고 하고요. 아직 한국에선 판매가 안 돼서 해외 직구로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게 땡튜버들이 먹기 시작했고 이런 디저트 먹방 조회수가 몇백만씩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행이라면 꼭 챙겨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탕후루도 한번 안 먹고 마라탕도 제대로 안 먹고 지나간 사람들 있거든요. 뭐 디저트 유행이 초고속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새로운 디저트가 생길 수도 있고 클래식이 최고일 수도 있고
자,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다양한 퀴즈들의 정답이 뭘지 두 사람이 저랑 눈치 싸움하면서 맞춰볼 텐데요. 신박한 퀴즈 문제 같이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입 터졌어요 저. 저도 저 오늘 햄버거 두 개 먹었어요. 곱창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육회 비빔밥도 먹고 싶고 닭발도 먹고 싶어요. 너 지금 나그린 거니? 보여줘. 눈길을 멈출 네, 안 볼 수도 없는. 너무 날씬한데? 못되게 생기지 않았어요? 못되게 생겼다고? 어, 놀부 같이 생겼어. 놀부 같이. 놀부 부대찌개 먹고 싶다. 어, 이, 심지어 이름까지 성재라고 써놨네. 어? 내가 누구냐고 하니까. 성재. 곱창 먹고 싶다. 돼지고기 먹고 싶다. 육회비빔밥도 닭발도. 성재 닭발도. 성재 닭발이야? 성재 닭발. 아, 막 음식 생각밖에 안 나네. 하루 종일. 공연을 한 시즌을 끝내고 나면 원래 이렇게 터지는 건가? 아, 그런가? 그럼 미치겠어요. 그냥 막 그냥 계속 막 침이 고여요. 대합 탕수제비 한번 때릴까? 대합 탕수제비요? 대합 탕수제비. 대합 탕수제비. 대합 탕수제비. 아, 유재도 안 가봤나? 안 가봤어. 어, 유재 그때 못 왔어. 못 왔니? 어. 대합탕수제비를 못 먹어봤구나, 너네도. 수제비, 수제비제비. 그 하얀 국물에다 수제비일 거 아니에요? 조개 국물에. 아니, 빨간 국물이야. 어? 대합탕? 응, 대합탕 수제비. 대합을 넣은 수제비인데 대합이 좀 얼큰하고 항아리 수제비야. 미쳤다. 근데 이제 그거가 메인이고 거기가 이제 사실상 포차여서 메뉴가 엄청 많아. 이름이 동집이랑 미쳤다. 거기다 동동주 이런 거 보면 진짜 맛있겠다. 그 다음에 그 뭐지? 오돌뼈랑 전 계란말이 막 이런 거 다 팔고 계란말이도 있지. 이름이 뭐예요? 내가 보내줄게. 아, 딱 나오는데? 대합탕 수제비랑 여러 목동, 개가 있어. 목동 넘버원 맛집. 근데 이제 저녁을 먹는 집이라기보다 이제 술 먹는 3차, 2차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여기야? 어, 맞아. 우와. 아, 맛있어. 요즘 왜 이러니? 와, 미쳤다. 끝내주지 거기. 아, 불패, 전도 불패. 진짜 맛있겠다. 불패. 나중에 생방하는 날 한번 남아서 먹을래? 네. 보통 그렇게 많이 가, 우리는. 11시에 끝나고.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생방. 당분간 없었던 것 같은데. 없는 거 알고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난 일정 몰라. 아. 좋은데? 응? 좋은데요? 기가 막히겠지. 한국 사람들이랑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 너무 먹고 싶다. 프리 선언 부탁할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최진수님, 친구가 힘들 때마다 혼자 허공에 대고 따봉을 날린대요. 그럼 뭔가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더니 그런 걸까요? 허공에 대고 따봉을 날린다? 뭐 나쁜 느낌은 아닌데요. 예, 그래요. 어쨌든 힘들 때마다 뭐 웃을 수 있다는 게 꼭 뭐 웃는 걸로만 결론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꼭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네요. 2938님, 10kg를 혹독하게 다이어트하니까 건강도 좋아졌지만 일단 자기 만족이 엄청나네요. 앞으로 지금 체중을 잘 유지해야겠어요. 배디도 매번 다이어트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나요? 할 때는 느끼죠. 근데 이제 성취감도 있지만 공포감도 있습니다. 곧 다시 찌겠구나 라는 느낌 몸이 느끼죠. 1442님, 병원에서 제가 비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늘 코가 막힌 채로 살아와서
스스로 비염인 걸 못 느낀 거라고 하네요.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진단해 보면 비염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도시에서 살면 근데 비염 기본적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알레르기가 심해지면 사람이 체질도 바뀌고 그런 건 약을 좀 먹어야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알레르기가 한동안 있을 때는 코가 계속 이제 뭐랄까 간질간질하고 막히고 재채기 나고 그런 것 같아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 번이요. 네, 지혜입니다. 예인입니다.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아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다접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뭉치면 화기애애하지만 1대1 싸움에서는 승부욕이 불타는 두 분.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그 자취녀 보고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탁구 경기하는 거 봤어요. 베텐에서는 한 팀이라 사이가 좋더니 막상 대결하니까 봐주는 거 없이 조롱하는 게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오르르르르르르르 이거였어요. 그 자취녀의 지희 씨가 또 출연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대결을 펼쳤는데 뭐 언니가 동생을 봐주고 동생이니까 언니를 좀 존중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두 분이라 훈훈한 것 같아요. 그럼요. 스포츠의 세계는 냉정한 걸요. 나는 그렇죠. 아니 네. 제가 봐줬죠. 전 봐준 거예요.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두 분은 서로 조롱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네. 조롱하면 살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두 분이 저를 조롱할 때도 이게 애정 때문에 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요즘 세상은 워낙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이제 가벼운 조롱이 친밀감의 표현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맞아요. 너무 네. 칭찬만 해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반감이 갈 때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반감이 가나요?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해주지? 왜 나한테 뭘 말하는 거지? 걸그룹일 때는 이제 그냥 다 받아들였는데. 아, 걸그룹일 때도 저는 한 절반은 걸렀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너도요? 아, 팬들의 사람을 절반은 걸렀다. 아니, 아니, 아니. 팬들은 아니고 팬들은... 지인 중에서. 그럼요. 아, 지인 중에서 너무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거 싫어한다. 너무 칭찬만 많이 해주면 약간 그 정도는 아닌데 하는 어떤 저만의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아, 좀 과하다. 아, 이건 좀 받아들이면 하다.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예. 자, 탁구 말고도 배워보는 스포츠 있습니까? 두 분은? 아, 그냥 사적으로요? 예. 저는 요즘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요즘 이제 공연 시기 끝난 다음에 쭉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건가요? 공연 끝나고 드라마를 들어가게 돼서 이제 뒤에 질문에 있는데 예, 예.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몸 관리나 이런 쪽으로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혜 씨는? 잘하는 운동 뭐예요? 제일 잘하는 운동. 탁구 잘하시던데요? 저 사격 잘해요. 사격을 잘한다. 네. 사격은 진짜 어디서 잘해요. 해봤죠? 저는 요즘 실탄 사격장에서도 하고. 실탄 사격을 한다고요? 네네. 어떤 일로? 그냥 심심해서. 그냥 심심해서 총을 쏘러 다닌다고요? 네. 오, 사냥꾼이네요. 혼자요? 네. 유일하게 잘하는 게 사격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격을 잘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뭐 사격은 이제 재미가 있는 거긴 한데 네. 뭐랄까 그 사격장으로 가는 수고도 있고 가까워요. 집이랑 거의 한 10분? 가까운데. 실탄이? 네네. 실내 사격장이. 실내. 비비탄이 아니고? 네네. 비비탄 아니죠. 비비탄 안 해요. 아니, 비비탄 사격장도 많아요. 아, 비비탄 네. 사격장 너무 많죠. 이미 그건 건너뛰었다. 아, 그럼 귀 맞고? 아, 네. 실탄 사격을? 권총으로 해요? 아니면 저기 뭐? 아, 권총은 잘 못하겠더라고. 그럼 이 장총으로? 이걸 잡고. 우와. 아, 근데 권총은 제가 이게 팔 힘이 없어서 잘 못하고. 저는 장총 그거 해봤는데, 클레이 사격? 부의 상징 아닙니까? 우와, 재밌겠다. 부의 상징이잖아요. 재벌신 나올 때 항상. 아니, 여기 진짜 완전 그 아프던데요? 음모론 얘기하면서. 오늘은 그쵸? 내가 출마하도록 하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번 놀러 갔었어요. 네. 저기 좀, 서울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어허. 근데 이것도 대박. 벌써 한 재작년에?
너무 신기하다. 네네. 예, 클레이 사격을. 오른쪽 싹 나갔습니다. 아주 그냥 근육이. 나갔다고요? 네. 그냥 여기 오른쪽. 나갔다고 하니까 뭐 네. 맞은 것 같네요. 목부터 팔이 그냥 싹 나갔어요. 아, 그렇게 네. 힘들어요? 저는 일단 총 자체가 너무 무겁던데요. 와, 멋있다. 네. 그래요. 클레이 사격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저도요, 저도요. 성공한 인생의 어떤 상징처럼. 그러니까. 네. 모두의 상징. 네. 예인이와 같이. 조용한 네. 새소리만 나면서 짹짹 소리 나는 곳에서 그 뒤에서 이제 그거 땡겨주는 분 따로 계시고. 네네. 네. 와, 땡겨주는 분도 따로 계세요? 보통 그 씬들은 영국의 무슨 그 귀족 씬이나 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적폐들 나오는 씬. 우와, 우와. 이런 아,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네. 멋있다. 추천합니다. 클레이 사격. 그래요. 자, 두 분 앞으로는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요. 2391님, 지혜가 최근 패션쇼에 참석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패션 센스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타고나야 하나요? 사진이 지금 있는데. 그거 아시죠? 폐완얼. 폐완얼? 다시 태어나라? 청취자한테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이미 이번 생은 망했다? 예쁘고 멋있게 네. 다들 태어나셨는걸요. 어떻게 얼굴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빈말을 함부로 합니까? 배운 거죠 그동안. 아까만 해도 빈말 그러니까. 대충 하는 사람들을 반쯤 거른다고. 저 같은 사람들 걸으시면 돼요. 상상평가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야말로 조롱이죠. 아, 아닙니다. 아니, 근데 다들 다 사랑받고 다 잘하셨는데 다 이쁘고 멋있죠. 다들 눈, 코, 입 있고. 그럼요. 다 채팅 칠 줄 알고. 그럼요. 그럼 됐지. 네. 그러면 지혜 씨는 뭐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언을 듣는 데가 있나요? 예인 씨가 뭐 중간에 평가해 주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봐요. 그, 뭐라고 해야지, SNS로 많이 보고 그걸로 그냥 눈에 익으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사진의 옷은 뭐 어떤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패션, 이 옷들은 거기서 다 주시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제가 머리 스타일이나 그런 거를 하는 거지. 아! 패션도 머리 스타일 그런 게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중요하죠. 중요하다. 아. 이 옷, 입은 옷에 어울리는 액세서리와 네. 뭔가 헤어스타일링을 잘하는 것도 이 옷이 더 멋있어 보이는 어떤 부분 중에 맞아, 하나인 맞아. 것 같아요. 저의 패션은 어떻게 보시나요? 파래요. LA 다저스. 아, 근데 약간 원래 네. 이런 야구 이렇게 룩은 네네. 좀 크게 입지 않나요? 왜 딱 맞아? 큰 걸 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도 제 베디는 복받은 체형이에요. 왜냐면 살이 쪄도 이게 앞으로 앞뒤로만 찌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커지니까 덩치가 같이 크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무슨 소리죠? 어깨도 넓어 보이고 가오나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앞뒤로 앞뒤는 안 커지고 옆으로만 커지니까도 아니고 앞뒤로도 커지지만 옆으로도 커지니까는 다 커지 사방팔방으로 커진다는 얘기죠. 조롱이에요. 그냥 확대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깨도 같이 넓어 보이니까 남자다워 보이고 약간 미식축구 하실 것 같아요. 미식축구 그 룩을 안 입어도 네. 예. 갖춰진 여기 근육과 보호장구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네, 네, 네. 되게 듬직해요.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며느 되게 그 딸을 주고 싶지만 딸은 싫어하는 스타일. 프리패스 상이 아니라 프리패스. 네. 프리패스. 부모님 쪽은 프리패스인데 그 상대가 싫어하는. 이제 상대만 이제 찾으면 예.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이제 대디는 네. 무조건 그냥 완전 프리패스. 여자들은 어리둥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돼지라고 짧게 얘기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1039님. 예인이가 OTT 드라마 모기의 입에서 주연을 맡았어요.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SF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하는데 기대됩니다. 모기의 입 뭐죠? 저 말 그대로 말 예. 그대로입니다. 모기의 입. 모기의 그 모기가 그 모스키토 모기예요? 네. 핏바는 모기. 네, 모스키토. 가벼운 입인가? 마우스 오브 모스키토. 영어 제목이 그거예요? 네, 그럴걸요. 오, 그럴걸. 모기의 입. 약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기사의 내용이 공개됐는지 몰라서. 약간 가벼운 입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공개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소심하고 순수한 여대생 강소희 역을 네. 소심하고 순수한 느낌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오늘 그래서 약간 그 청순 메이크업하고 온 건가요? 맞아요. 예인 씨 벌써 역할에 들어갔네. 소심하고 순수한 느낌 살짝 뭐 예,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야지 라디오인데 끄덕끄덕만 하면 어떡해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네. 예쁘다. 눈은 광기에 가득 차 있는데. 죄송합니다. 라디오가 처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들을 조롱하는 느낌이 너무 오늘 심하네요. 아니에요. 저 조롱은 잘 아직 못하고요. 그냥 네, 조금 더. 눈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나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움을 떠나서 눈이 무서워요.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네.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눈이 무서운 게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하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손 이렇게 꺼내면 피가 묻어 있을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OTT 드라마 이거 세계로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SF요 심지어. 네. 월드 클래스로 가면 또 배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예은 언니가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월드로 이제 빠져 가나요, 이제 예은 언니? 월드로? 월드라기보다 어쨌든 요즘 스케줄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아쉽다. 판단에 마음이 예. 아프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해보고 함께할 코너 소개해드리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또로롱. 송다혜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백을 드립니다. 최근 사랑의 하츄핑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하면서 하츄핑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하츄핑은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에 나오는 캐릭터로 캐치 티니핑 시리즈에는 하츄핑 외에도 다양한 요정들이 등장합니다. 애교쟁이는 아잉핑, 건망증이 심한 아이는 깜빡핑, 귀찮은 게으름뱅이는 차나핑, 간지럼 태우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까르핑,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주네핑인데요. 그렇다면 또까핑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또까분의 이름 핑. 유지 아닌가요? 근데 이거 이름 장명이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간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 1,000원입니다. 주간식은 힌트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 근데 이거를 그 유병재 님이 네. 그 110종인가 얘네가 114종인가 뭐 그거 처음부터까지 이름 다 외우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거를 한 시간짜리를. 저 봤어요. 그 썸네일만 봤어요. 네. 한 시간 20몇 분이었는데. 네, 그거를 다 봤는데 똑까핑을 외우실 때 깐데 똑까 이렇게 하면서 외우셨단 말이에요. 깐데 똑깐다고 잔인한 애예요. 깐데 똑깐핑. 예예. 맞지 않아요? 똑까핑? 똑깐다. 깐데 똑깐다에서 막 망치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있지 않아요? 똑깐핑. 깐데 똑깐다. 예. 되게 잔인한 약간 조금 폭력적인 아이였는데. 나랑 비슷하네. 깐데 똑깐. 또 까분해. 또 까분해 핑. 깐데 똑까핑. 예. 깐데 똑깐다. 약간 일진이네요, 이 친구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저. 똑까핑. 그러니까 발로 한 대 까고 거기 똑같은데 똑까고. 네,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은 깐데 똑까. 제일 빠른 사람은 비사이로 막까. 막 이때 비사이로 막까는 죄송한데 80년대 초반에 나온 저희 개그인데? 아빠가 이제 저 어렸을 때 몇 개 더 있는데 비사이로 막까 깐데 똑까 더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였어? 기억나? 깐데 똑까 하면서 외우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물 아까워 쓰지 말라는 거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물이 좀 부족한 뭐 그 단수가 되던 시절. 물 아까워 쓰지 마. 재밌다. 예. 재밌다. 물 아까워 쓰지 마. 그게 같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몇 개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안 깐데 골라까도 있고요. 네. 안 깐데 골라까. 그게 뭐야? 약간 이렇게 이름으로 좀 웃기는. 하여튼 걸로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뭐 모르니까. 똑깐다. 네. 깐데 똑까는 똑까핑. 똑까핑. 아니 똑까는 똑까핑.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폭력적인 거를 넣었을까요? 또 까먹는 핑인가?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선물 언박싱을 좋아하는 캐릭터. 2번, 까도 매력이 넘쳐 흐르는 매력 덩어리 캐릭터. 3번, 상대와 똑같이 변신하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 4번, 주변에 무언가를 발로 때리는 공격성 있는 캐릭터. 5번, 껍질을 쉽게 벗겨내는 능력이 있는 캐릭터. 5번. 아니 4번 아니야? 4번. 아 근데 너 뭔가 아까 망치 들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망치를 들고 때리는 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진짜 종류 많던데 하츄핑. 네.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걸 다 외운다죠? 그러니까요. 예.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제 내용을 보면서 외우니까 예, 예. 이제 외워지는 거죠. 근데 뭔가 5번 어때요? 껍질을 쉽게 벗겨내는 능력 있는 캐릭터? 근데 이 캐릭터가 굳이 나와서 뭘 하는데? 그러니까 뭘, 그걸 몰라 내가.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이 애니메이션 안에는 그러면 막 뭐 막 귤 깔 때 그 사람 그 하츠핑이 나와가지고 귤 까고 똑카핑이다 똑카핑 빨리 부르자 귤 까라고 하고 다시 귤 까고 들어가고 귤은 던지면 까진다면서요? 아 근데 1번인 거 같아. 근데 귤 까는 캐릭터가 필요하겠어요? 네, 귤은 던지면 까지는데 아. 1번 어때요 언니? 언박싱? 어 이, 선물을 못 애들이... 까는 어 언박싱이라는 걸 아나? 뭔가 이제 준해핑이 선물을 이렇게 준해 준해핑 주면은 어 야 우리 이제 그러면 똑카핑을 부르자 하면서 똑카핑이 나와가지고 준해핑과 세트로 또 까는 거죠 이거 선물을 어 해보자 1번 때요 언박싱 캐릭터 네 자 500원 드리겠습니다 힌트 이제 한번 힌트를 한번 가볼까요? 어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벌써 돌파했습니다. 와, 네. 영화로도 나왔어요. 사랑의 하츠핑 애니메이션 영화. 와 대박. 예. 똑카핑은요 성격이 일단 쾌활하고 발랄하지만 어딘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드는 허당 요정입니다. 아 까도 아. 매력이 넘치는 건가? 그런가 보다. 이거 2번인가 보다. 네 까도 매력이 넘쳐 흐르는 매력 덩어리 캐릭터 2번. 어. 자, 2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자, 200원. 변신캐 아니면 공격캐 아니면 껍질 벗기는 캐릭터. 뭘까요? 껍질을 벗겨? 껍질. 무슨 껍질? 뭐 변신을 하는데 왜 똑까요? 똑까 하면서 변신하는 똑까. 그렇게 변 똑같이 변신하는 거지. 상대방이랑 똑같이. 오. 똑같이. 아, 그래서 똑까. 어, 3번인가 보다 언니. 똑까핑. 그래서 똑같다. 똑같이 변신하는 캐릭터. 어, 좀 괜찮은데?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 망치가 아니라 요술봉이었나? 아, 이 망치는 나의 상상 속에서 한 말이었어, 언니. 변삼번. 예인 씨의 내면을 지금 투영하는 거예요. 네네. 깐데 또 까고 싶어가지고. 변신캐로 가요? 네. 변신캐. 네. 귤던까 아니고? 변신캐. 변신. 상대와 똑같이 변신하는 똑까핑. 똑같이 변신하는 캐릭터. 아, 아 똑까핑. 정답입니다. 어, 엄청 예쁘게 생겼어. 야, 너무 예쁜데 망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예, 예인 씨 혹시 요즘 뭐 이렇게 그 상담 필요한가요? 네네. 어 상담 필요해? 아까는 네. 배고프다 그러더니. 그러니까요, 막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허해서 배가 고픈가 봐요. 계속. 어, 그래요. 뭘 먹었는데도. 어, 알겠습니다. 좀 채웠으면 좋겠고 네. 이제 곧 큰일 해야 되는데 그죠? 무슨 어. 큰일이요? 아니 글로벌로 나가는 OTT 주연 드라마, 아. 아니, 드라마 주연 아닙니까? 네, 주연 드라마. 주연 드라마. 예, 뭐 그거죠. 네. 예. 자, 2부에 돌아올 텐데요. 데이식스의 녹아내려 듣고 돌아옵니다. 데이식스 콘서트 갔다 왔거든요. 어 언제? 토요일 날. 어 재밌었어. 임플핑. 아 임플핑. 아 근데 저 엄청 닮은 하츠핑 캐릭터. 언니 약간 하츠핑을 전체적으로 그... 닮았어. 임플핑. 지수가 찾아냈는데 이름 뭐였지? 어 완전 하츠핑 닮았다 언니. 와 완전 하츠핑 닮았어. 그거 있는데 지수가 나한테 보낸 거 있는데. 아니 뭐야. 치아핑. 약간 웃을 때마다 반짝하고 임플란트가 빛나는 캐릭터인 거야. 금리빨처럼. 임플핑 나와줘요. 뾰로롱. 이렇게 웃는데. 까드득. 여기 이가 착 빛나는 거지. 금리핑. 나한테 보내줬었는데. 진짜 근데 내가 봐도. 닮았어. 아니 언니 약간 하츠핑상이야. 어이가 없었었어. 아 여기서 하츠핑 닮은 건 언니밖에 없다. 북극핑. 응? 북극핑인데 부끄러워하는 애인가 보다. 진짜 닮았어 유지애. 네, 이거래요. 북극핑 아니고 북극. 그죠? 북극 아니고. 예. 눈썹이 닮았어, 눈썹이. 어, 그럼 약간 저거 남자와 하면 성조오빠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여러분, 배성재 아나운서 닮은 하츠핑 찾지 마세요.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찾지 마세요. 하나만 맞아요. 찾아주세요. 이러면 이분들 그냥 지방이 찾잖아. 아, 지방이. 지방이도 귀엽죠. 근데 오빠는 근데 진짜 북극곰을 딱 닮았어요.
비만비. 뚱뚱한 캐릭터도 있지 않을까? 하츠핑 중에? 뚱뚱한 하츠핑? 근데 뚱 하츠핑 자체가 다 똑같이 생겼고 꾸밈만 다른 거지. 꾸밈만 달라서. 응, 상주 오빠 닮지 않았어? 국제 북극 꿈의 날 언제게요? 응? 어? 그때 한번 하지 않았었나? 2월 27일이래요. 2월 27일? 파티해야겠네. 꾸움이 잘생겼다 누구냐? 그 영어 잘하는 어떤 북극곰도 있지 않아요?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영어 잘하는 북극곰? 어, 내가 말한 건 이거야. 얘네. 이렇게 코카콜라 먹는 북극곰 닮았어요, 오빠. 콜라핑? 쿨팝 치킨 먹고 싶어. 저 방금 오면서 치킨 먹었는데. 그래놓고 배고프다고? 네. 또 먹고 싶어요. 기름진 게 먹으면 갑자기 매운 게 또 먹고 싶고, 매운 거 먹으면 단 게 먹고 싶고, 단 거 먹으면 다시 피자 이런 거 먹고 싶고, 갑자기 돼지고기 먹고 싶고, 갑자기 목살 김치찌개 먹고 싶고, 근데 갑자기 그 바다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초밥 먹고 싶고. 왜 저러는 거야? 흑백 요리사 갔더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와, 제가 오늘 진짜 흑백 요리사를 봤나 봐요. 와, 저 진짜 허해. 와, 미쳤더라. 진짜 재밌더라. 콜라는 잘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난 그런 스타일 되게 이제 질렸거든, 약간. 항상 웅장한 세트 만들어놓고 한 명씩 들어오면서 우와, 여기 미쳤다. 어, 여기 미쳤다. 이러잖아. 그런 게 짧아서 좋았어요. 아, 그래서 끌까 하다가 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지금 다 봤어. 사 왔고. 그러니까 내일 나오잖아요, 내일. 어? 내일 나와? 어? 어, 그래? 네. 아, 나 한 일주일 남은 줄 알았더니 금방이네. 내일 5678 나올걸요? 56만 나오나? 아닌가? 5678 다 나올 텐데. 내일 3개 더 공개한대요, 3개. 12화까지. 와, 눈 가리고 먹는 거. 너무 궁금해. 너무. 아, 내가. 너 못 봤어, 다? 아니, 나 2화까지 밖에 못 봤어, 아직. 나도 왜요? 심사하고 싶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심사 저도. 아니면 먹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백종원 선생님 옆에 안성재, 배성재 안 되나? 아, 그 상대분이 아, 안성재 그 자칭 안성재, 네. 우측 배성재? 아, 초성재네, 초성재. 아, 진짜 웃기다. 주세요. 하면 이렇게. 근데 오빠 웬만하면 맛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자리더라고. 그래도 먹어본 기가 막히게 재료랑 뭐 모든 걸 다 평가하고 아, 뭔지 다 맞춰야 되잖아. 그 심지어 먹고 뭔지 다 맞춰. 어, 그래서 나는 꿀자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저거 재료 써주고 외우라 그래도 못하겠다. 많이 먹어봐야 되나 봐. 아, 근데 진짜 재밌어. 안성재 셰프 진짜 멋있더라. 되게 멋있게 나와. 야채 익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생각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되게 다 잘 익혀 먹고 있어. 간이랑. 어, 간이랑. 소고기, 네, 소고기에다 소금 뿌릴 때 약간 높이가 높아졌어. 이것까진 못하겠고. 비빔좌? 그 비빔 할아버지 너무 재밌으시던데. 어어어. 그 심벌에다가 그 비빔밥 하신 선생님. 근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치? 아. 결과는. 아, 그쵸, 그쵸. 결과는 얘기 안 했으니까. 비빔. 어, 근데 다 가보고 싶더라. 그니까요. 어. 강남에 많이 몇 개 있던데. 아니, 이게 뭐, 뭔가 좀 슬펐던 게 거기 한 명씩 거의 100명이 입장한 거잖아, 그치? 맞아요, 80명, 20명. 가본 레스토랑이 하나도 없어. 정말? 진짜? 거기 전 남영탁 가봤었어요. 남영탁이 뭐지? 닭. 닭? 닭고기. 닭고기. 무슨 닭이지? 그거 통구이 말하는 거. 나도 그건 가본 거 같아. 그치, 거기는 난 가봤었어. 아, 그리고 진진 우리 갔었잖아. 그치, 진진. 진진은 자주 갔었어요. 진진 혹시 그 멘보샵 하는 데인가? 네네네. 근데 그건 분점이 많잖아요, 그치? 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홍대에 있는 거 아니야? 홍대 하나.
여러 개 있어. 그치. 아, 진정. 어? 진짜. 진진? 진진? 아니요. 진진 가고 싶다. 아, 거기. 진진이 누가 하는 데인데? 황진샷 셰프님. 저희 그 어. 성우 형님 때문에 아시는. 이제 알게 된 그 셰프님인데 아, 거기 멘보샤도 맛있고 거기 계란 어, 계란 고추도 맛있고 아, 다 맛있어 그냥 거기. 거기 마파두부도 맛있고. 아, 거기 가면은 그냥 무조건 그 고량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나 침 고인다. 중국 음식은 무조건 고량주지, 진짜. 아, 임 TM미미 가봤는데, TM미미. 아,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TM미미가 누가 하는데요? 장지선 셰프. 어. 오, 언니 우리 이름 진짜 정지선. 정지선 아니야. 아, 정지선. 죄송합니다. 정지선 셰프님. 근데 나 그것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 비빔밥인데 그 약간 이렇게 고추장 안 넣고 아 어, 해산물로 통영식 네, 그 어 그거 진짜 맛있겠어 막 뭐랑 섞고 뭐랑 어, 맛있을 것 어, 같아 그래. 떨어진, 입 안에 이렇게 떨어진 음식들 중에서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 맞아 오빠는 심사 안 돼 뭐 심사 떨어진 어. 것만 심사하면 안 될까 남은 음식 비하인드 토크 어, 남은 음식 맛있는데요 이게 왜 떨어졌죠 이게 왜 떨어졌지 아 진짜 짬처리 짬처리 감별 토크 아 진짜 웃기다 아, 근데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 근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 몰입이 잘 되던데 아주 그러니까 단지 맛있는 거 떠나서 막 편집으로 막 순서 바꾸고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거 거의 없는 맞아, 것 같고 맞아 저 1화부터 4화까지 안 쉬고 쭉 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배성재 씨 남은 것 좀 드셔요. 와 진짜 좋겠다. 배정수 씨 내려와봐요. 오 이거 좀 드세요. 쿵쾅쿵쾅 뛰어가요. 굴러가야지 거의. 아 굴러간대. 2부 시작할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가끔 힌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두 분,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더 잡기 해주시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최하남자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배기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설문조사 업체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많이 했던 놀이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추억의 학창시절 가장 많이 했던 놀이 1위는 땅 따먹기였는데요.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번 공기놀이, 3번 딱지치기, 4번 숨바꼭질, 5번 얼음땡. 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이거 다 많이 했는데. 나도. 그쵸. 이게 사실 진짜로 많이 했던 것의 통계를 냈다기보다 그냥 이제 느낌상 대답한 것의 어떤 총합이라고 보면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직관적으로 많이 답했을 것 같은 거를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숨바꼭질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여기 있는 것들 거의 다 해봤겠죠. 그렇겠죠. 일단 1위 땅 따먹기는 그 사방치기 혹은 팔방놀이로도 불렸던 건데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바닥에다가 네, 바닥에 네. 금 그어놓고 1번부터 8번까지 그래가지고 툭 던져서 그거 말고 이제 모래사장에서 하는 땅 따먹기도 있긴 했습니다. 아 오징어 게임? 그거랑은 좀 다른 거. 것 같아요. 아, 네. 네. 진짜 땅 따먹기는 이제 진짜 영역을 먹는 거고 이렇게 해서 땅 따먹기 하는 건가? 아 그 깃발 쓰러지는 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렵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공기놀이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공기놀이를. 그래서 그 학교 바닥에서 맨날 공기를 해서 여기가 까맸어요. 아, 맨날 이거 싹 해야 되니까. 쓸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맨날. 나도 그랬어. 나도 시커매가지고. 3단까지는 괜찮은데 4단 할 때 이제 네, 쓸어야 되죠. 4단은 무조건 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2단도 가끔 멀리 던지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높이 던져 싹싹 그렇죠, 잡아준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 십자로 하는 분들이 네. 있었고. 저는 엄청 잘했어요. 공기놀이를. 아,
공기 놀이 못했던 사람을 그죠. 거의 못 봤어요. 그죠. 저는 바보 공기 놀이도 잘했고 천재 공기 놀이도 잘했어요. 바보 공기 놀이는 못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정말 바보도 바보 공기 놀인데. 예. 바보 공기 놀이 은근 어려워요. 2단 가면 두 개 던지고 잡고 두 개 던지고 잡고 이래야 돼가지고. 그래요. 천재 공기 놀이도 잘했습니다. 천재 공기. 천재. 알죠, 알죠. 천재 공기는 그 거꾸로 손에 있는 걸 다 던져야 되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거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던지고. 네. 아, 그건 똑같구나. 하고 싶다. 너희 세대나 우리 세대나. 그러게요. 이 사이에 텀이 있는데. 이 사이에 텀이 있는데 비슷할걸? 저 공기놀이 진짜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 네, 끝내줬어요. 제가 반에서 항상 탑4 안에 들었어요. 또 뭐? 4대 천왕으로 불렸습니다. 공기 4대 천왕. 네. 또 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공기놀이는 손이 커야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근데 넘버원이 손이 진짜 조그만 친구였어요. 키도 조그맣고. 이렇게 야무지게 합니다. 싹 쓸고. 아, 얍삽이처럼? 네. 네. 4단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손이 빨라요. 네. 약간 기계체조처럼 착착착착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와. 베디는 뭐 제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이거 전기세 중에? 저요? 네. 저야 뭐 사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거는 이제 여긴 없고 말뚝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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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난 이것도 친구들의 많이 했는데. 허리를 뭐 거의 박살내는 노래였죠. 저는 그것도 많이 했어요. 학종이 따먹는 거. 학종이를 따먹어요? 이렇게 슉 바람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학종이 이만큼 넘어뜨리고 넘어뜨린 만큼 가져가기? 되게 평화로운 놀이네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남학생이었다 보니까 이제 책받침 안 썼죠, 두 분은? 네. 아, 썼죠. 책받침 박살내기, 책받침 싸움. 책을 뭐예요? 책받침 안 썼어? 뭔지 알죠? 저는 책받침 썼어요. 책받침, 소중한 책받침들이 보통 있어요. 학생들이 문방구에서 이제 산 거. 만들기도 하고 커스텀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대한 다음에 와작 하는 겁니다. 어? 어떤 시대를 살아오신 건가요, 베디? 자기 손이 아프지 않아요? 아니죠. 책받침끼리. 책받침 하나는 잡고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책받침으로 와작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셨어요? 못했어. 퍽치기? 아니, 합의하에 하는 거예요. 퍽치기는 죄송하지만 범죄 용어예요. 아니 아니요. 저희 동네에서는 딱지치기를 퍽치기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딱지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퍽 해가지고 그건 뭐하는 거야? 입으로 퍽 해가지고 입으로 딱지를 맞아, 맞아, 맞아. 딱지는 딱지 당연히 넘어가는 만큼 가져가기. 아니 그거 해가지고 퍽치기. 맞아 우리도 했었어. 언니네도 했어. 언니 동네도 퍽치기네요. 퍼프. 퍼프치기. 아 퍼프. FFF 퍽치기? 그런 거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느낌인데. 아니. 예인 씨 지금 뭔가 결핍이 있어요. 뭐. 왜? 제가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저는 이거보다 입으로 퍽 하는 걸 더 많이 했어요. 그거는 그 딱지가 예인 씨가 말한 딱지는 그 종이로 접는 딱지가 아니라 그 종이, 동그란 거죠? 동그란 딱지. 아 네. 그게 지금 이제 한 세트 전지로 사면은 똑똑똑똑똑 뛰어가지고 네. 이만큼 맞아요, 갖고 맞아요.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동전만 한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보통 딱지 갖고 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날리는 경우들이 있고 멀리 날리면 몇 개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인 씨처럼 약간 이제 제일 좀 아날로그식. 예. 폐활량으로 하는 거. 네. 원래 이제 딱지치기 하면 사실은 네모나게 그 오징어 게임 초반에 공유 씨가 했던 거 있죠? 네, 네, 공유 씨랑 싸대기 그 때리기.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거 때리는 거. 네. 싸대기 말고 그 전에. 아, 그 전에? 네, 그 전에 딱지 바닥에다가 치는 거. 그래서 지면 딱지 막 여기 뺨맞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나왔던 게 진짜 딱지치기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그것도 많이 했는데 단체 줄넘기. 그건 보통 체육 시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냥도 하지 않아요, 보통? 아, 그 돌아가면서 하는 거? 네네. 두 명이 이렇게 약간 잡고 있고 까만색 고무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줄넘기로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리면서 한 명씩 들어오는 거. 아. 그건 정말 친구가 많을 때. 정말 할 거 없을 때. 네, 그거는 친구는 약간, 많은데 할 게 없을 때? 네, 진짜. 왜냐면 친구 많으면 스펙타클하게 할 게 많은데 그거는 좀 뭐랄까. 체육 시간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뭘까? 자, 저는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많이 했던 놀이. 공기놀이 갈까요? 그래? 공기놀이? 공기놀이. 이게 뭔가 세대 없이 그냥 많이 했을 것 같은? 공기놀이를? 해보자. 그래. 공기놀이. 힌트? 네, 힌트 하나만, 힌트. 이번 추석에 뉴진스가
땡큐브 컨텐츠로 이 놀이를 했습니다. 공기놀이 가보자. 왜요? 공기놀이 같아요? 네, 공기놀이 같아요. 봤어요? 본 것 같아요? 아니요, 본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이거 했을 것 같다? 네네. 숨바꼭질과 그, 얼음땡을 했을 것 같지 왜냐면 않다? 왜냐면 땡큐브 컨텐츠면 이 숨바꼭질이랑 이 얼음땡은 안 했을 것 같고 얼음땡 하면 귀여웠을 것 같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히려 언니 1번 같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도 같아. 하지 않았었니 예전에. 뭔가 뉴진스 분들이 이거 한 거 같아. 그럼 무궁화 꽃이 했다. 러블리즈가 했었고 뉴진스가 했고 이렇게 약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네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네. 이거는 진짜 무조건이죠. 컨텐츠로 뽑아먹기에. 우리 무궁화 꽃이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네네. 할머니 꽃이 피었습니다. 네. 바보 꽃이 피었습니다. 막 바보인 척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화를 해서. 네. 그래요. 1번? 네. 꿈에서 봤나 봐요. 괜한 얘기 했네요, 제가. 네. 네. 공기놀이? 힌트? 공기놀이 한번 가보면 안 돼? 그래, 공기놀이 가보자. 공기놀이? 그래, 나도 공기놀이 제일 많이 했어. 500원. 네. 죄송합니다. 1번은 두 분이 거의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얘기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1위가 땅따먹기였고 2위가 공기놀이고요. 3위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4위 숨바꼭질. 그리고 5위가 이제 경찰과 도둑. 그리고 6위가 얼음땡. 7위 딱지치기. 그다음에 말뚝박기가 9위였고. 예. 난 경찰과 도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왠지 다방구 이런 쪽이 이거 아닌가? 깡통차기나. 다방구가 뭐예요? 뭐 하여튼 그 숨바꼭질과 얼음땡의 합성 같은 게임이에요. 나도 경찰과 도둑은 안 해본 것 같아. 네, 약간 얼음땡을 다양화한, 다각화한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게 하신 것은? 저는 그거 아세요? 딱따구리? 딱따구리 뭐죠? 이 정좌 있잖아요. 정좌 동네 공원에 가면은 기둥 네 개에서 어르신들이 쉬는 정좌 거기에 정좌하고 앉으신 분들이 좀 있죠. 좌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어요. 정좌하고 많이 앉아 계시죠 거기 어르신들이. 유역파라 형. 예. 정좌에 정좌하고 많이 앉아 계시죠. 정좌하고 앉아 있는 그 정좌. 네네. 거기에 이제 기둥이 네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거기를 딱따구리 하면서 그 수출례를 피해서 와다다다다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왠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 동네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렇군요. 유재 씨는 제일 재밌게 했던 재래식 게임이? 저는 공기놀이 제일 재밌게 공기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공기놀이를? 네, 가장. 그래요. 한 번에 50년 가나요? 예전엔 초등학교 때는 보통 그 정도 가지 않나요? 너무 기억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아, 공기 나중에 그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 공기놀이 한판 할까요? 하자. 네, 오프닝. MT 가서 한번 하시죠. 네. MT 가서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MT는 왜 이제 안 가요? MT 가야죠. 왜 네. 적기면서 코로나. 저... 코로나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8호 똥배남님이 출제하셨고요.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죠? 8호니까. 네. 조율배기 보내드립니다. 닉이죠. 수상하네요, 그죠? 무엇을 저격한 것일까? 7, 8똥배남이었으면 전대, 그죠? 네. 7, 8을 작가들이 고친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상처받을까봐. 네네네.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아, 웃기네. 아, 잠깐만. 제가 85번 그 유니폼을 입고 온 걸 그거 가지고 하신 건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네요, 본인도. 왜냐면 좀. 이게 사실 딴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똥배남. 예. 자, 그렇고요.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면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띕니다. 최근 마용성이 한창 인기를 끌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마용성은 2016년대에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과연 마용성은 무슨 말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는 세 개 드릴 수 있는데 힌트 없이 맞히면 2,000원, 첫 번째 힌트에서 맞히면 1,000원, 두 번째 힌트에서 맞히면 500원, 마지막 힌트에서 맞히면 100원입니다. 사실상 객관식 같은 느낌이죠? 그러게요. 예, 이건 이제 보기가 아예 없습니다. 어렵다. 마용성?
성 이름인가? 아니면 막 이런 건가? 지용성, 수용성, 마용성? 신조어래, 신조어. 이게 그러면은 마 무슨 그게 줄임말인 거예요? 베디 이게? 그건 힌트는 없습니다. 2000원대는. 그것만 알려주세요. 2000원대는 없어요. 줄임말인지만. 아닙니다. 아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단어예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힌트 하나 나가면 1000원으로 깎여요. 아니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게 그냥 단어 그 자체인 건지. 마법용사 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오. 마라탕 용봉탕 성재탕이라고 하시면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줄임말인가 보다. 줄임말인가? 마, 마진.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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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구. 마. 마요네즈 용가리. 마요네즈 용가리. 성, 성재? 용가리 성재? 마, 마귀. 용. 용구, 용서. 용국. 마귀 용국. 마, 마용성이 한창 인기를 끌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마용성? 이게 기사가 이렇게 난다고? 마용성? 마용성? 왜 왜? 그냥 주희 씨의 발음이 특이해서. 마용성. 왜 이게 마용성이네? 마용성. 그거 하나로 웃길 수 있네요. 하지 마용 이런 건가? 어. 성은 뭐예요? 하지 마용 성쟁. 하지 마용. 하지 마용 성쟁. 아, 두 분 다 정말 창의적이네요. 마. 많이 용서했어. 많이 용서했어. 많이 용서했어이 한창 인기를 끌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겠습니까? 많이 마 많이 용서했어 한창 인기를 끌다가 다시 주춤 마지막 마지막 요즘에 용서하기가 되게 힘든 세상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용서가 네. 어렵죠 네 많이 용서했어 아 뭐 다나카 발음인가요 많이 용서했어 많이 용서했어 마 마구 마구 마 마성. 마성의. 마성의. 용. 용. 용기 있는. 마성의 용기 있는. 성군. 응? 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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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군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마성의 용기 있는 성. 마. 성악술?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2,000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필요해요. 2,000원. 그럼 2,000원 하나 찍어보세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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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마 용성 마 이건가 마 미앙 이런 거 할 때는 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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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짜스하는 줄 알았어요 마용 죄송 마지막 마지막 용서는 성재에게 자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1,000원짜리 힌트 하나 드립니다. 네. 아 객관식이 없어요? 없어요. 뭘 주세요? 주세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자 힌트를 대신에 하나 오픈합니다. 네. 1,000원이고요. 부동산 용어입니다. 부동산 기사겠죠? 마용성이 한창 인기를 끌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줄임말이냐니까요? 맞아요. 줄임말이요? 예. 아, 줄임말. 마용성, 부동산. 마용성? 마용성. 마용성? 용산인가 보다, 용산. 아, 마포! 마포, 용산. 용산. 마포. 서울? 성인데요? 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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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마포, 용산, 성수. 성수. 예스! 비슷했어요. 아! 거의 다 왔어요. 하나가 뭐 하나 틀려 성. 자, 500원으로 이제 갔지만 힌트는 힌트는 추가로 드리면 비슷한 활용으로 수용성, 노도강이 있습니다. 노도강?
노들섬. 마곡. 마곡인가? 자, 마용성광까지 붙여쓰기도 합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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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광교? 광... 광교가 있나? 판교인가? 자, 일단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지역 이름이겠죠. 네. 예. 구로 묶어야 돼요. 구로. 아, 마포구, 용산구, 성북구. 그래. 성북구? 네. 성동구. 동구야. 100원 드립니다. 아 뭐야 성수도 어차피 성동이잖아요. 그렇죠. 성수가 성동이어서 그게 좀 죄송하긴 했지만 어쨌든 틀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자 마용성은 2016년 이후에 서울의 신흥 프리미어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으며 떠오른 지역이고 한강을 끼고 있어서 또 인기인 지역입니다. 아 주춤해요 다시? 네? 아 근데 이거는 2016년 기사니까. 아니 지금 기사. 아 지금 기사인가요? 진짜? 그래요. 부동산 기사는 뭐 전 부동산 잘 몰라가지고 어디에도 네. 제 집은 없어요. 맞아요. 아, 그래도 두 분은 또 이제 한 순간에 예, 집이 막 열 채씩 생길 수 있는 연예인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 이 OTT 드라마 하나 찍어가지고 대박나면 되지. 해외 진출해가지고 예, 중국 진출하고 저기 유럽 진출하고 미국 진출하면 이제 어? 집이 뭐예요? 빌딩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막 어른들이 이 많은 수많은 집에 내 집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저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뭐 내 집 없어도 잘 집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집이 갖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아 그래요? 네. 이제 좀 20대가 이제 되다 보니까 네, 이 월세가 진짜 내일 때마다 좀 마음이 너무 찢어져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배디는 자가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기 왜요? 자가 있을 때 네? 당당하게 자가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좀 복잡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반전세? 아니요. 그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웃기다. 전세인가 봐. 사기 당했냐고 싶은 얘기인데. 전세 사기? 전 절대 안 당합니다. 어, 예. 그거 절대 안 당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그거 알 아, 전세라고 할게 전세. 전세. 전세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마포 용산 성동이 뜨다가 주춤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나온 거 실제로 그런지 모르고. 엄마 집인가? 시간이 지나면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주춤하지? 오늘 기사에. 아 진짜? 와 근데 마용성 이건 진짜 처음 들어본다. 마용성이 아니라 마용성이죠 뭐야? 그러니까. 수용성은 뭐예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경기도 쪽이고 노도강은 노원 도봉 강북. 마용성광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까지. 광진.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많이들 자기 집이 생기면 오르기를 원하고 자기 집이 없으면 떨어지길 원하고 뭐 이런 그쵸. 시소 게임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오르다 떨어지다. 근데 이제 2016년 베텐 시작할 때쯤부터 부동산이 광풍이었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전체적으로. 아 근데 네. 집값이 몰랐네.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더 점프를 했고 한번. 네. 네. 코로나 때는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올랐었어요. 훅 올랐죠. 아 2016년부터 한 2019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것도 엄청 상승이어서. 근데 자기 집인 사람들은 그럼 되게 좀 좋은 거네요. 근데 이게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르는 게 단지 좋을까? 예, 뭐 우리만 오르고 남은 떨어지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오르면, 그쵸. 예, 세금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아이를 둘 낳았어요. 그러면 네. 집값이 또 계속 오르면. 네. 집을 또 그들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어떻게 구할까? 그쵸, 예. 맞아. 아. 되게 어렵다. 그렇죠. 그렇고.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 자. 왜? 아, 결혼은 결혼 누구나 잘해야죠. 집 생기나요? 결혼 누구나 그냥 잘해야죠. 아니, 왜? 속으로만 생각합시다. 결혼 잘해야죠.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른 거 아니야? 몸무게 자중해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 조율배기를 보내드립니다. 호주의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치매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의 담당 교수는 무심코 하는 이 행위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 행위를 하다가 스크래치가 나면 박테리아가 혈액으로 스며들어 뇌로 이동해 치매 위험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머리 긁기, 2번 코 파기, 3번 더러운 손으로 눈 비비기, 4번 귀 파기, 5번 손톱 뜯기. 저는 이게 치매인지는 모르겠는데 코 이거 잘못하면은 예. 이 안으로 세균 들어가가지고 진짜 치사율이 높다고. 치사율이 높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 네, 코를 파다가? 네. 뭐 뇌순막염인가? 뭐 이런 뭔가 되게 심각한 무슨 이게 병에 걸린다고 제가 코 완전 자주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예. 이 코 좀 파지 말라고 그 진짜 너 그러다 병 난다고 예예.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2번 같아요. 코 파기. 2번. 저는 뭔가 3번 같거든요. 3번? 더러운 눈으로 눈 비비. 더러운 눈으로 눈 비비가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눈 비비기. 더러운 손으로 눈 비비기도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이거는 다래끼. 다래끼가 나죠. 다래끼로 끝낼 수 있다. 치매까지는 안 간다. 치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코가 또 여기 뇌랑 가깝잖아요. 눈이 더 가깝네. 눈이 더 가깝지. 귀도 가까워요. 야, 다 그럼 가까워요. 머리가 제일 가깝지 않냐. 예, 귀파기도 가깝습니다. 머리 긁기가 최단 거리죠. 근데 머리 긁, 머리 안 긁는 사람도 있나, 머리를? 베디는 특히나 또 그 정수리 쪽에 네. 약간 그런 그 취향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잘못 파봐. 그러면은 여자친구 어떻게 큰일 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머리 긁기는 셀프로 하는 거지 제가 뭐 정수리를 후벼 파겠나요? 아, 뭐 이러면서 파 이렇게 긁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줄 알았죠. 네. 그러면 코파기 먼저. 참고로 저는 정수리 취향 없습니다. 아니, 쓰시잖아요. 머리. 머리를 깨문다. 뭐 이런 머리를 깨문다? 업그레이드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에 입맞춤을 한다 이런 뜻인 거죠. 머리를 깨문다. 아니, 보통 뭐 그렇게 많이 안 합니까? 너의 뭔가 이 두피. 머리를 왜 깨물어요? 진짜 곰같이 얘기했네요. 너의 이까지 내가 다 수아레, 잡아먹어줄게. 수아레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에일리언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머리를 누가 깨물어. 약간 잘 어울리지 않아요? 베디가 여자친구 이 머리 깨무는 거? 왕 먹어서. 그래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그래요. 좋다. 비위가 좋네요. 그게 왜 비위예요? 어쨌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뭔가 이 채취물들이 채취물은 뭐죠? 불순물들? 불순물은 아니고 뭔가 어쨌든 분비물. 분비물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하여튼 코파기. 예. 2번. 코파기. 가보자 언니. 날 믿고. 지혜 씨는? 2번. 코파기. 코파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안 좋다고 했어요. 코파는 코판 보람이 있네. 좋습니다. 힌트가 좀 남미 축구 연맹에서 주관하는 대륙 축구 선수권 대회가 힌트입니다. 네? 남미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대륙 선수권 대회. 코파기 대회가 있나요? 코파기 대회가 있고 그게 힌트예요. 왜지? 코파 아메리카거든요. 정말 유치한 힌트죠. 역시 우리 작가 언니 3대 수준, 작가. 힌트 수준 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힌트가 역시 더 어렵다. 이 힌트였으면 못 맞췄겠죠. 그럼요. 자, 코파기는 콧구멍 내부를 손상시켜서 박테리아가 혈액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하고요. 코파기 그리고 코털을 뽑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코털 뽑는데? 코털이 예, 그러면 잠깐만요. 아이돌이 코털을 뽑는다고요? 근데 코털 여자 아이돌 코털을 뽑는다? 근데 안 뽑아야 되지 않아? 아, 그러니까 깎지. 잘라. 잠깐. 여자분들도 코털이 나나요? 코털 나죠. 나죠. 코 아니, 안에 길어지나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아. 그만합시다. 예,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네. 예. 자. 아 근데 요즘 코털 깎는 기계도 나와요. 이게, 아 옛날부터 이게 나왔죠? 이렇게 넣으면은 윙 깎이나? 어 그렇죠. 저 지금 써봤다고 얘기한 줄 깜짝 놀랐어요. 아 왜냐면 저 그 뇌절자에서 팔았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옛날부터 나왔어요 그거는. 예 옛날부터 이제 그 콧구멍 안에 살짝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깎이는 것도 있고. 맞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잘못하면 그 몇 가닥 뽑습니다. 그 엉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파요. 아
눈물 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수동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쪽가위로. 예. 베디는 귀에서도 털 나잖아요. 그만할까요? 여자 아이돌은 이미지 관리하는 남자 아나운서 이미지 관리 해야 됩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베디는 똥도 안 싸요. 맞아요. 네. 똥 한 번도 싸본 적 없대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1997년에 나온 잭스키스의 노래 사나이 가는 길이라는 노래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자,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홧김에 군대 갈까 했지만 이거 싫어서 다시 생각을 고쳤다. 과연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훈련받기 싫어서, 2번 단체생활 싫어서, 3번 군복 입기 싫어서, 4번 군화 신기 싫어서, 5번 머리 깎기 싫어서. 자, 뭘까요? 뭔가 저는 머리 깎기 싫어서 같아요. 머리 깎기 싫어서. 저도요. 어, 머리 깎기 싫어서. 네. 뭔가 느낌상? 아, 제가 만약에 군대를 간다 생각하면 막 여러모로 뭔가 가기 싫은 마음이 들겠지만 머리 깎는 거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어떤 머리카락. 그러나 또 여자분들은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겠죠. 자, 또 훈련, 단체생활, 군복, 군화, 머리 깎기. 왜냐면 이거 훈련 받기 싫어서는 훈련 안 받을 때도 있고 단체생활 안 할 때도 있을 거고 군복 안 입을 때도 있을 거고 군화 안 신어도 되는데 머리는 길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훈련은 가끔 받았겠지만 단체생활과 군복 입고 군화 신기는 매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휴가를 나오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휴가는 아주 드물죠. 1년에 한 두 번 올까 말까고.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 머리 깎기로 하겠습니다. 머리 깎기 싫어서? 자, 기가 머리 깎기. 느낌에 군대 갈까 했지만 말도 안 되는 풀이랬는데 말이 되네요. 자, 사실 군대를 가본 남자들 입장에서는 머리 깎기가 당연히 싫긴 하지만 그건 이제 입대할 때 수준에 불과한 거고 대부분 이제 훈련 받기, 단체 생활, 군복 입기, 군화 신기 아마 1번부터 4번까지가 머리 깎는 것보다 훨씬 싫을 겁니다. 머리는 깎아도 되지만 훈련은 가기 싫다. 언제부터 머리를 기를 수 있어요? 못 기르죠. 나오면, 근데, 제대하면. 근데 좀 뒷부분 가면 그래도 조금씩은. 아, 조금씩 기르는. 저도 이제 그 특수한 보직이었기 때문에. 아, 말년휴가 이러면 기를 수 있나? 말년휴가 때 많이 기르죠. 근데 이제 말년휴가를 해봤자 이제 붙여서 한 두 달 쉬는 경우도 있죠. 진짜? 그러니까 휴가를 아예 안 가다가 뒤에 붙여서 가는 거예요. 우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길게 기르고 오긴 하지만 이제 보통은 좀 유지를 하게 되고 요즘은 아마 그리고 합쳐서 못할 거예요. 저만 해도 조금 모아가지고 한 달 정도 말년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그 덕에 월드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와, 2002년 월드컵. 예. 그때 군대에 계셨어요? 예. 대박. 나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와, 그때 우리 동생 태어났는데. 성함이 까먹었네요. 효인이. 아, 효인 씨. 네, 고민년생. 예. 전화 연결해 주셨죠. 자, 그러면 그 김고은 씨가 최근에 숏컷을 해서 화제인데 두 분은 혹시 숏컷 가능? 저는 해보고 싶어요. 어, 유재인 씨는 해보고 싶다. 예인 씨는 긴 머리가 좀 트레이드마크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완전 짧게. 어, 그래요? 네. 지금도 자르고 싶어요, 사실. 어, 그래요? 머리카락 너무 길어서. 역할 때문에 나중에 자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안 자르고 있는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자, 오늘 유지혜 씨, 정예인 씨가 2,800원을 적립했습니다. 오, 우와. 마지막 4, 5번에서 꽤 뒷심을 보여줬어요. 네. 예.
자, 유재희 씨, 정리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 채택되면 조율베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또 홍보할 거 있나요, 혹시? 남은 거? 저희 러블리즈 이제 콘서트 하니까 콘서트도 보러 와주시고.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일요일에, 토요일 아니고 일요일에 팬미팅 합니다. 아, 예. 그것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팬들 좋겠네요. 네. 예, 정혜인 씨도 좋겠고요. 네. 예. 좋다. 가는 분들 다 좋겠죠? 지혜 씨도 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초대를 안 해준대. 아. 뭔가 그 지혜 씨가 뭘 하면 예인 씨가 꼭 초대받고 같이 뭘 하는 느낌인데 아. 예인 씨가 뭘 하면 유지혜는 절대 출입금. 네. 보면. 저 난장판. 생파도 그렇고 뭐. 그날만큼은 아, 절대 유지혜를 보지 거리두기. 않겠다. 네. 좋아, 괜찮아요. 그것도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상관없어요. 자,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끝곡. 허각 정은지 짧은 머리 들려드릴게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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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공양 안 하는 거구나. 네네. 공양. 하루 공양을 포기하는 거구나. 자유로운 날. 진짜 무서워. 응? 공포 영화 같은 소리는. 저희 다음은 누구예요? 지영이. 지영이도 안 본 지 오래됐네. 도핑핑. 사진? 네. 우리 코파하면서 찍자. 오빠 실제로 넣으셔야죠. 이 정도. 너 왜 지금 너 좀 뭐 뺄 거 있니? 이 정도는 넣어야죠. 코봉이 아니야, 코봉이. 감사합니다. 그게 뭐야? 징그러운 소리가 나는데? 왜 징그러운 소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세요. 집에 갈게요. 제가.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오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